이번 시간은 그 로스쿨 생의 수강 신청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홍콩에 1학년을 졸업한 1학년을 마친 학생들하고 같이 갔는데, 1학년을 마친 학생들이 이제 그 성적이라든지 그 수강 신청에 관련해 갖고 이제 물어본 게 있어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1학년 때 로스쿨 1학년 1학기 성적은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학생들끼리 법대를 나온 학생이 있고 법대를 아닌 학생, 즉 비법학,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시 공부를 했다거나 뭔가 다른 시험을 보다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성적은 사실 자기 진짜 실력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 1학년 2학기 로스쿨 1학년 2학기 성적이 자기의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공부를 몇번 해봤던 학생들이랑 한 번도 그 로스쿨 수업을 안 들어본 법학을 하지 않았던 학생이 1학년 1학기 때 경쟁을 한 거는 사실 그 등수를 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1학년 2학기, 즉 여름방학을 지나고 1학년 2학기 성적을 딱 보면 그 등수가 사실은 이제 자기의 그 진정한 실력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보통 서울대학교 로스쿨에 들어간 학생들은 엄청나게 그 학점이 높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4.3이 만점이면 뭐 4.2. 사실 4.2라는 학점이 그 말이 4점이지 엄청나게 대단한 게 거의 다 A뿔을 받고 한 개나 A 제로 이 정도를 받아야 뭐 4.2를 받을까 말까 하는데, 그런데 이제 로스쿨에 입학을 해서,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해서 1학년 1학기 성적을 받아보니까 뭐 C, D도 나왔다. 왜냐면 워낙 그 잘하는 애들이 많고, 특히 이제 어떤 애들이냐면 이게 반수한 애들. 즉 다른 학교 로스쿨에 다니다가 1년 동안 법공부를 하다가 들어온 애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1학년 1학기 성적을 해보면 워낙 많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성적은 진짜 실력은 아니고 사실 1학년 2학기 성적이 진짜 실력이라고 알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뭘알수 있냐면 자기의 위치가 대충 어느 정도인가를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그럼 수강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건 뭐냐면 지금 이제 변호사 시험이 이제 2년밖에 안 왔어요. 2년. 2년밖에 다시 2년도 안 남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변호사 시험이 이제 1월 초에 변호사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할 시간이 2년도 안 남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그 재수강은 사실 하기는 쉽진 않고 1학년 과목을 다시 재수강한다는 거는 한 과목 정도 할수 있을까 말까 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 해도 만약에 1학년 과목을 재수강하면 3학년 때 그냥 재수강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주로 뭐라 해야 되냐면 가급적이면 2학년 때 학점을 많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3학년 2학기 때는 사람들이 학점을 거의 안 씁니다. 많이 들어야 한두 과목 정도 듣고, 3학년 1학기 때도 뭐, 그 실습 과목이라든지, 뭐, 기록형, 뭐 이런 수업을 듣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졸업에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자기 2학년밖에 없습니다. 2학년 때 가급적이면 많은 학점을 들으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학점을 듣는데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일단 선택을 해서, 내가 나중에 이제 법원이라든지, 뭐, 검사라든지 이런 걸갈 거면, 무슨 과목이든지 다 학점을 잘 받아야 하지만 사실은 이제 중간 정도 되는 학생들은 사실 이제 이미 그는 포기하고 그 변호사 시험을 붙을 생각을 하시고 이 수강 시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단은 반 정도는 변호사 시험과 관련된 과목을 듣고 나머지 반은 상대적으로 학점을 따기 쉽다거나 아니면은 좀더이 공부하기가 편한 이런 과목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첫 번째는 과목을 2학년 1학기나 2학기 때 많이 듣는다. 그래서 3학년 때는 시간을 비운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과 관련된 과목을 많이 듣는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면 보통 우리가 그 수업 쇼핑이라고 하는데 원래 교수님들은 그걸 되게 싫어하는데, 왜냐면 이제 첫날에 들어와가지고 한번 들어본 다음에 그 다음날 막 나가고, 왜냐면 특히 이제 뭐 인원 제한된 과목, 예를 들어 10명이다, 뭐 8명이다 이렇게 됐으면 그 사람이 먼저 수강신청을 해버린 다음에 나중에 드랍을 해버리거나 빼버리면 다른 사람이 못 들으니까 그만큼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다만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수강신청 많이 하시고 한두 과목은 일단 수업을 들어보시고 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업 중에서도 이제 로스쿨은 이제 10명이 따라 기준에 따라서 학점을 C를 주는 게 있고 아예 C를 안 주는 거. 무슨 말이냐면 10명이 넘어가는 과목들은 아예 C, D를 줄 수도 있지만 10명이 안 되는 과목들은 이제 C가 최하로 주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을 하셔서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그 변호사 시험을 생각을 해서 이게 가급적이면 모든 과목을 다 듣고 뭐 성실하게 들으면 좋겠지만 변호사 시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학생들이 물어본 게 뭐냐면, 아 그러면 내가 이 필수 과목 헌법이라든지 형법 말고 이 선택 과목 나중에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 선택 과목과 관련해서 내가 뭐 국제거래법을 할 거다, 아니면 경제법을 할 거다, 아니면 내가 뭐 세법을 할 거다 하면은 그 수업을 꼭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들어는 보시고 나중에 선택 과목, 실제 시험 볼때 선택 과목은 국제거래법을 할지 세법을 할지 이런 거는 그때 가봐서 생각을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내가 무슨 과목 선택할 거다라고 해서 당연히 그 과목을 든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또 물어보는 게 뭐냐면, 나중에 그럼 로펌이라든지 그 변호사 취업을 할때 성적표를 내라고 하지 않냐, 그럼 내가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 보이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걸 생각해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사실 그건 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그 로펌이라든지 뭐 이렇게 변호사 입사 면접 같은 걸 보면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나중에 사실 또 변호사 성적, 변호사 합격 성적도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그 물론 그 입사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학점을 어떤 걸 들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이제 내가 변호사 시험을 잘 봤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겠지만, 사실 뭐 로펌에서 뽑을 로펌이라든지 변호사 뭐 이렇게 뭐 소규모 중소 로펌에서 뽑을 때도 사실 뭐 학점 뭐 들었는지 이거 잘큰 관심 없고, 다만 뭐 민사나 형사를 잘했나 이 정도만 사실 보는 거지, 무슨 과목을 들었는데 뭐 거기서 입을 박았다 이런 게큰 의미 없고, 나 변호사 시험은 학교 성적, 사실 이것도 와 내가 뭐 수석을 붙었다 이런 거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합격을 했는지 이 정도만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2학년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지금 많이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최대한 변호사 시험 합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재판 연구원이라든지 뭐 검사를 하실 분이야 뭐 당연히 모든 과목을 다잘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학년에 같은 경우인데, 사실 1학년 같은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제가 조언을 드린 건 뭐냐면, 그 1학년이라고 모든 과목을 다 필수가 있으면, 만약에 뺄수 있으면,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 과목을 빼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만약에 재수강을 만약 하게 되면, 그러면 학점이 A를 안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수강이 아니라 만약 한 과목을 뺐다, 내가 근데 예를 들어서 5강이 필수인데, 아니면 6강이 필수다는데 한 과목을 갖다 만약 뺄수 있으면 빼고 나중에 2학년이나 3학년 때 들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 3학년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1학년 과목을 들으면 엄청 쉬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 때 PT 이게 경쟁하지 말고 살짝 한두 과목 정도 빼면 상대적으로 그 공부하기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 볼 때도 과목을 너무 많이 들으면 나중에 너무 부담이 돼갖고 공부하기 너무 힘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로스쿨에 처음 입학한 학생들 잘 모르겠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거의 열흘 동안, 그러니까 거의 밤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다 밤새진 않지만, 만약에 시험이 6개가 몰려있다, 근데 뭐 하루에 2개, 3개 몰려있다 이렇게 되면 거의 이거는 그 시험이 그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중에 시험 보는 스케줄 이것도 생각하셔갖고 하시고, 뺄수 있으면 한두 개 빼고, 만약에 정안 되면 못 빼면 교양 과목 하나라도 들어서 쉬어가는 이런 걸로 해야지, 모든 걸다 들으려고 하고 하려다가는 그 일단 몸도 힘들고 학점도 잘안 나오고 하는 경우가 있으면서, 가급적이면 로스쿨에서는 재수강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수강을 하는 경우는 정말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살짝 그 공부를 좀더 해보려고 뭐 중요한 과목을 하려고 재수강하는 거지, 그런 점을 생각하시며 수강신청 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